안녕하세요. 장보고의 기상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해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완도의 마스코트, 소년 장보고입니다. 완도군 보길도는 조선 중엽 당대 최고의 문인이자 정적관계였던 고산 윤선도, 우암 송시열 선생과 인연이 각별한 곳입니다. 고산 윤선도 선생은 보길도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윤선도 원림을 남겼으며, 우암 송시열 선생은 귀향길에 들린 보길도 해안 바위에 글을 남겼습니다. 송시열 글쓴 바위. 조선 중엽 송시열은 오랫동안 집권을 한 서인들의 영수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 역시 당쟁에 의해 말년에는 노구를 이끌고 멀리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지요. 우암 송시열 선생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이 심하니 저 섬에 일단 배를 대라! 이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보길도입니다. 풍광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로군. 풍랑으로 섬 동쪽 끝 백돌이 해변에 잠시 머물게 된 우암 송시열은 이곳 바위에 자신의 심경을 한시로 새깁니다. 83세 늙은 이 몸이 거칠고 먼 바닷길을 가노라. 한마디 말이 어찌 큰 죄가 되어 세 번이나 쫓겨가니 신세가 궁하구나. 풍력 하늘 해를 바라보며 남쪽 바다 믿고 가느니 바람뿐이네. 임금님이 하사한 노 초구에는 옛 눈에 서려 있어 감격한 외로운 속마음 눈물 지우네. 이를 우암 송시열 글쓴 바위라 하며 현재도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보길도는 또한 병조호란이 일어나자 고산 윤선도 선생이 세상을 멀리하고자 머물렀던 곳으로, 윤선도 선생은 이곳에 머물며 국문학사상 기념비적인 어부 사시사 등을 지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남인과 서인이라는 전혀 다른 길을 간 윤선도, 송시열 두 사람이 보길도라는 고도에 남긴 인연은 역사적 아이러니를 느끼게 합니다. 보길도에는 윤선도 선생이 머물던 원림이 남아있으며 매년 윤선도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